36페이지로 들어가네요. 부가 징수 납세 절차네요. 36조. 자, 과세권자와 납세지 힘센 자가 걷어가죠. 납세지 관할 도 구체적으로 뭐다? 특광도.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특광도세예요. 그리고 자치는 모든 지방세의 주인이다.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납세지는 항상 어디로 가라? 소재지로 가라. 항상 지방세는 소재지 지자체에서 경비로 사용하죠. 그리고 신고납부. 자, 신고할 때는 멀리 안 가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합니다. 원래 주인은 뭐다? 특광도세. 위임을 받아서 가까운 데로 가는 거예요. 위임징수한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시군구는 이제 받아가지고 우리는 영수증 챙겨서 은행에 납부하면, 금고에 납부하는 거예요. 은행에 납부하면 세금이 어디로 올라간다? 특광도로. 자치시는 자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등기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야죠. 그래서 취득세, 영수필 통지서 한 통, 영수필 확인서 한 통을 서류에 첨부해야 돼요. 그래야 등기신청을 받아준다. 영수증 등을 챙겨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신고기한. 자, 취득세는 며칠? 60일. 반드시 뭐랑 비교해야 돼? 등록면허세는 60일 안 써요. 등기 등록 전까지. 뭐라고 했지 아까? 전까지. 접수할 때까지. 취득세는 60일. 등록면허세는 일반적인 거는 60일 안 써요. 등기 등록 전까지. 자, 상속은 6개월, 9개월. 6개월, 9개월 앞에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말일부터. 날짜 계산 안 해. 그래도 과로 상속인 중 1인 이상 한 사람 이상이더라도 외국에 있을 때는 9개일. 9개월.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뭐라고? 등기등록 전까지. 그 다음 예외. 취득 후 중과물건이 됐죠? 중과물건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면제받은 게 추징대상이 됐을 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이에는 등록면허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도 이러한 사유는 취득세와 똑같이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고요. 취득세도 이럴 때는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요. 등록면허세와 동일하다. 60일, 60일은 추징대상. 근데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추징하는 방법. 추징하는 방법. 자, 앞에서 표준세율로 납부했죠?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뭐다? 표준세율로 납부한 게 이게 나중에 중과세 물건이 되면 추징하잖아요. 추징한다. 추징. 며칠 이내에? 60일. 단, 이 지문은 취득세랑 동일하다. 같이 가요. 아, 등록면허세랑 동일하다고요? 자, 그럼 추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따로따로 계산했죠? 100만원. 중과 물건으로 계산하니까 500만원. 얼마를 추징할까요? 400만원. 이미 납부한 거 빼고, 100만원 빼고, 공제하고, 얼마를 추징한다? 400. 며칠? 60일 이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산세가 있었다면 어떻게 한다? 제외. 포함. 큰일 나나요? 큰일 나요? 옛날에 100만원이야. 근데 60일 지나서 납부했다면 가산세가 붙었겠죠? 예를 들어서 20만원. 그럼 옛날에 취득세 합쳐서 얼마냈어? 120. 그럼 이미 납부한 거 공제할 때는 뭐다? 20만원 제외하고 오리지널 100만원만 빼는 거예요. 120을 빼면 380으로 줄어들죠? 많이 걷기 위해서 하는 법이므로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가산세가 있다면 제외. 그것만 딱 적어놔요. 그래서 이 지문은 뭐다? 등록면허세와 똑같다. 자, 그 다음 밑에 제일 아래. 자, 위의 기간 이내에 6개월 또는 60일이 신고기한 이내에 불안하니까 등기를 먼저 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을 하려는 경우, 취득세는 언제까지 낸다? 접수하는 날까지. 절대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취득세는 이렇게 다섯 개로 구분한다고요. 신고 납부 기간을 단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로 정까지 접수할 때까지 추징사유는 60일.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로 나눠요. 접수할 때까지 정까지.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네. 오른쪽 꼭대기. 자,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다. 포인트는 뭐다? 허가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하면은 이건 무효지? 전자가 들어갔다. 그럼 60일은 허가가 나야 유효가 돼요. 허가일 또는 해제일 등으로부터 며칠? 60일이네.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60일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등. 허가가 나면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축소가 되면 축소일로부터 60일. 그래서 전자가 들어가면 대금 완납일을 쓸 수가 없다. 무효이므로 허가가 나야 유효다. 자, 그 다음 예외는 뭐다? 보통 징수. 자,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며칠이다? 60일.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앞에 거랑 합쳐서 고지 납부로 바뀌어요. 보통 징수로 바뀐다. 사유, 신고 납부를 다 하지 않았다. 무신고지? 그럼 무신고면 20%가 붙어. 납부세액에,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그리고 가산세는 항상 뭐와 뭘로 나눈다? 신고와 납부로. 무신고하면 20, 과소는 10,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 아니다 그러면 20 또는 10. 납부는 하루하루 따져요. 만원당 25 납이요. 그럼 옆에 적어. 이거는 한도가 있죠? 한도는 체납된 조세 75%를 한도로 한다. 뭐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한도가 있어요. 그 75%를 한도로 한다. 그래서 25와 75를 더하면 100이 되는 거예요. 한도가 있다. 자, 그 다음 중과산세. 중차가 붙었어요.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뭐다? 미등기 전매한 거예요. 등기 대상을 등기를 안 하고 팔았다. 그럼 바로 몇 프로가 붙는다? 80%. 매각하면 공원에 팔각정을 기억해야 돼요.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면 80%. 그럼 80%를 어떻게 한다? 보통 징수한다는 뜻이에요. 가산세니까 이것도. 다만 이것도 중요하네. 다음의 경우는 제외.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해요. 어떨 때?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거. 등기할 수 없는 거. 단 등기등록 대상이 아니라도 회원권. 회원권은 비싼 거죠. 제외. 신고 안 하고 매각하면 붙습니다. 그리고 2번 간주취득. 지목변경 등이 간주취득이죠. 이거는 왜 중과산세를 안 붙여? 이미 신고 마친 거니까. 옛날에 신고 다 한 거잖아요. 간주취득은 신고를 아니하고 매각하더라도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미 신고 마친 거니까. 옛날 땅 살 때 취득세 신고 납부했죠? 신고 납부를 해야 지목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자, 중요한 거는 중과산세는 취득세만 쓰는 거예요.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한다? 등록면허세는 공부에 등기를 안 하면 납세할 의무가 없어. 공부 기준이니까. 이거 등기 안 한 거잖아. 취득세만 80% 늘어나. 등록면허세는 적용 안 합니다. 왜? 등기 안 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공부 기준이에요. 공부에 등록을 해야 세금을 내. 그럼 등기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없다. 중과산세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취득세. 자, 그 다음 기한호 신고. 별 딱 붙여. 법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기한호 신고를 쓰죠. 취득일로부터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이야. 이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안 했어. 안 했다고.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 몇 프로가 붙어? 20%. 그래서 뭐를 하라? 기한 후. 납부가 아니라 신고야, 신고. 신고. 뭐 신고했다고요? 60일 이내에. 그럼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몇 프로부터? 20%. 그럼 기한 지나서 신고하라. 뭔 뜻이다? 20%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무한대가 아니죠? 몇 개월 이내야 돼? 6개월. 그럼 세 가지로 세분돼요. 공제율이 다르다. 감면율이. 자, 그래서 신고 대상자는 세 글자로 뭐다? 의의 나와 있잖아요. 의의 1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안 했다. 무신고야. 무신고. 그래서 납부 기한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게 뭐다? 기한 후 신고다. 그래서 2번. 누가 하는 거야?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무신고. 그럼 신고불이 20% 붙어 있어. 그럼 무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신고 기한은 뭐다? 신고기한 경과 후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까지 하는 거야. 전까지 한다고요. 전까지. 그 다음 결정통지. 그럼 전까지 하면 기한호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장은 신고일로부터 며칠? 3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신고인에게 깎아줬다, 깎아주겠다고 통보한다. 3개월. 그리고 5번이 법 바뀌었어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전체가 6개월 이내야죠. 세 가지로 반드시 나눠라. 1개월 이내 할 때는 50% 깎아줘. 원래 20%가 붙어 있지. 그럼 50% 깎아주면 10을 깎아서 몇 프로만 적용한다? 10%만 적용. 그 다음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이니까 30% 깎아줘요. 그럼 2, 3, 6, 6% 깎아주래. 그럼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4%. 이게 개정된 거예요. 그 다음 6개월 초과는 20% 깎아준다. 2, 2는 4, 4% 깎아주지? 그럼 20%에서 몇 프로만 적용하겠다? 16%. 반드시 세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1개월 이내는 절반을 깎아준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이니까 30% 깎아줘. 6개월 이내는 20% 깎아준다. 숫자별이 2, 3, 5예요. 10%는 없다고요. 제목이 뭐라고? 기한 후 신고. 그럼 납부는 안 깎아줘요. 납부는 0.0이요. 계속 붙어가. 그래야 세금을 내니까. 기한 후 신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깎아주는 거예요. 납부는 관련이 없다고요. 납부는 계속 붙어가. 됐어요? 자, 넘어가죠. 38조 꼭대기. 자, 결론이네.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는 거야. 6개월 이내 뭐만 하면 된다? 기한 후 신고만. 납부는 나중에 하는 거요. 신고만 하면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이 세 가지죠.
1개월 50%, 3개월 30%, 6개월 20%.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전까지 기여나 신고를 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모든 신고 납부하는 세금, 국세와 지방세 동일해. 그럼 국세는 뭐가 있어? 양도세. 6개월 초과하면 안 된다고요. 통지하기 전까지 해야 돼. 6개월 이내 하라. 자, 5번 부가세. 자, 이거 꽉 잡았잖아. 자, 부가세 나와 있죠?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 둘 다 붙어요. 농특세, 지방기록세. 이름을 먼저 알자. 둘 다 붙는다고요. 자, 농특세. 자, 이 부가세는 뭐다? 취득세가 뭐다? 합친 거지? 옛날에 취득세와 옛날에 11년부터 등록세를 합친 거예요. 이거 2%. 합쳤잖아. 합쳐서 표준세율로 가요. 합쳤어. 그러나 11년 1월부터 합쳤지? 그러나 농특세는 합치지 않아. 합치면 종전보다 많이 나와. 그럼 옛날 법. 옛날의 취득세는 뭐를 함께 냈어? 농특세. 옛날의 등록세는 뭐랑 함께 냈다? 지방개혁세.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부가세는? 자, 그럼 옛날에 취득세는 2%여야지. 자, 몇 프로부터? 납부세액에 10%부터. 2%에 10%. 10%잖아. 근데 감면받으면 농특세를 또 한 번 계산해. 두 번째 칸. 감면세액의 20%. 농특세가 또 붙어요. 그러니까 농특세가 두 번 붙을 수 있어요. 납부세액의 10% 붙고 감면받으면 취득세는 안 내지. 그 중에 20%는 농특세. 자, 우리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양도세 낼 때도 감면받잖아. 양도세를 법에 의해서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만큼 양도세는 없어. 그 중에 20%는 농특세를 내야 됩니다.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지방개혁세. 자, 지방개혁세는 옛날에 뭐야? 등록세야. 그럼 여기서 2% 적용했지? 그럼 2%를 뺀, 2%를 뺀, 여기에 몇 프로다? 20%. 2%를 뺀, 빼서 20%가 뭐다? 지방교육세다 이거지. 됐어요? 그럼 밑에 딱 하나만 알아.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농특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서민주택이 뭐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전용면적 8호 이하. 8호 이하는 농특세가 없어. 그러나 8호가 넘어가는 거는 뭐다? 붙어요, 농특세가. 그래서 8호 이하는 서민주택 농특세가 안 붙어. 그 대신 지방기획세는 붙어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세 번째 칸. 유상거래 주택. 유상거래 주택이잖아. 이건 뭐다? 지방기획세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세요. 지방기획세는 2%를 빼잖아. 그럼 주택은 세율이 1, 2, 3, 2% 못 빼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못 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50%를 곱한 여기에 20%가 뭐다? 지방교육세란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것들은 2% 빼고 20을 곱하지? 그러나 주택일 때는 2%를 못 빼는 것도 있으므로 50%를 곱한 여기에 몇 프로? 20%가 지방교육세라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기 점 있잖아. 특례세율 2% 적용대상 2%짜리 간주취득이잖아. 지방교육세는 제외.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간주취득이죠? 두 번째. 특례세율 2% 간주취득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교육세는 제외 안 붙여. 자, 간주취득 했잖아. 취득세 내야지. 간주취득 몇 프로? 2%. 취득세가 2%.
여기에 뭐를 붙여? 농특세 10%를 붙여. 그럼 등기는 안 하는 거잖아. 지방교육세는 안 붙이는 거야. 아주 그냥 세부적으로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목변경은 10% 농특세만 붙여. 지방교육세 20%는 안 붙인다. 등기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함으로. 그 얘기라고요.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 자, 그럼 이제 뭐랑 비교해야 돼?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이? 하나는 뭐가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지방교육세. 하나는 뭐가 붙어? 농어촌특별세. 이에는 납부세액의 20%가 붙어요. 이에는 감면세액의 20%.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으면 20% 농특세를 또 내야 돼요. 이거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다섯 개. 쭉 이렇게. 자, 그 다음 오른쪽 39쪽. 자, 취득 당시 모든 세금은 등록면허세고 빼고 뭐다? 현황부과. 무슨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 공부상 하면 틀려요. 다만 취득하액 쓸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부상 등재 현황. 원칙은 사실상. 자, 그 다음 7번 변화 나왔다 붙이고.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걸쳐 있어요. 걸쳐. 그럼 취득세를 나눠야지. 세종에도 걸쳐 있고 대전에도 걸쳐 있어요. 취득세가 1,000만 원이다. 많이 나오니까 나눠야 돼. 어대로 소재지별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 시가표준액 비율. 절대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세금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 양도세에서는 기준시가 비율 이런 용어를 쓰잖아. 그러나 토지를 나눌 때는 뭐다? 위에 면적 비율로 나눠요. 가액이나 세액을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고 부소 토지를 나눌 때는 시가표준액 비율을 쓰면 안 돼요. 위에 면적 비율. 이거는 세금 액수를 나누는 거지 시가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에 속지 말자. 면적 비율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부속 토지를 나눌 때만 쓰는 용어라고요. 세금을 나누는 거니까 시가표준액 비율. 자, 이렇게 해서 등록 취득세 끝났네. 끝났어요. 자, 4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등록면허세 거의 설명했어요. 중요한 거 취득세랑 같이 설명했잖아요. 설명했죠? 자, 지금부터 등록면허세는 뭐와 뭐랑 합쳐진 거예요? 과거의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친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2010년 12월 말까지는 따로따로 과세했죠? 따로따로 무슨 취득? 소유권 취득. 따로 취득세 납부했다. 몇 프로? 2%. 그 다음 소유권 등기. 따로 뭐를 납부했다? 등록세. 자, 합쳐서 11년 1월 1일부터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오늘 여기까지 배웠네요. 자, 그 다음 소유권 등기죠? 자, 이제 소유권 아닌 것, 전세권, 저당권 따로 등록세 납부했죠? 그 다음 면허를 취득해. 면허를 취득하면 무슨 세금을 납부했다? 면허세. 이렇게 네 가지로 따로따로 11년 1월부터 합쳐서 뭐를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 그래서 출제는 뭐만 된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출제돼요. 그럼 면허는 참고사항이라고요. 자, 근데 여기 봐. 옛날에 2% 납부했지? 근데 이거는 안 했어.
등기는 안 했다. 알아들었나요? 그럼 등기를 안 할 때는 미등기 부동산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취득세를 납부하면 또 2%가 추가돼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인데 미등기 부동산은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는 지금부터는 잔소리 안 할게요. 여섯 분 중에 제가 잔소리를 가장 많이 한다며 소문났더라고요. 나 안 하려고 나도 싫은 소리 안 들어. 나는 제일 그 강의하다 속상한 거 있잖아요. 제가 심려를 기울여서 한 장짜리 만들어줬잖아요. 안 보더라도 갖고는 다녀야죠. 그죠? 그럼 안 갖고 오면 혼자 설명하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따라오질 못하잖아. 은근히 승질나는 거야. 본인 잘못은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다른 거 이외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 그래서 프린트물 이거는 종강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돼요. 갖고 다녀야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들어간다? 등록면허세 두 가지예요. 소유권이 아닌 것. 소유권인데 2% 납부한 미등기 부동산. 자, 꼭대기 40페이지 어쩌고저쩌고 포인트가 뭐다? 공부 기준. 공부 딱 적혀 있잖아. 공부에 등기하거나 각종 면허. 그럼 공부 기준이다. 자, 누가 납세의무자다? 등록을 하는 자. 그리고 면허를 받는 자는 알 필요도 공부 기준이다. 그럼 공부에 등록을 안 하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중과산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박스 과세 주체는 꽉 잡았다. 도구세. 자, 등 긁을 때 뭐가 필요하라? 도구. 자, 그 다음 조세의 성격은 뭐다? 형식주의라 그랬죠? 외형적인 조건만 갖추면 납세무가 성립하는 밑줄 그어 형식주의야.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반드시 뭐에 기록이 돼야 돼? 공부 기준이다.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명의자. 그래서 공부의 이름은 형식주의다. 실질적인 거 안 따진다. 정당성 여부 안 따진다. 외형상 요건만 갖추면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다.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 형식주의가 뭐다? 공부에 이름 보고 과세하는 게 형식주의예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보고, 형식을 보고 공부에 뭐를 보고 과세한다? 명의자. 그래서 공부에 이름이 올라갔지? 이거를 수수료 성격을 지닌 조세다. 잉크값을 받겠다 이거지. 그리고 조세의 분류는 뭐다? 종과세와 종량세를 함께 써요. 그러니까 세율도 함께 쓰겠죠?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물세이므로 누진세율은 안 써요. 둘 다 쓴다. 그 다음 징수방법은 일반적인 거는 60일이 아니라 뭐다? 정까지. 정까지 일반적인 거. 그리고 최저한세, 최저세액제가 있다. 6천원이 안 되더라도 최저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 걷는 거야. 등록면허세를 계산하니까 500원이다. 얼마 납부한다? 6천원. 자, 그 다음 밑에 과세대상. 자, 똑같아 1번. 포인트가 설정, 변경, 소멸, 엔드 밑줄 거. 공부. 공부. 그래서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과세대상이다. 수없이 많겠죠? 단 요걸 잘 봐야 돼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 이거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소유권이지 합쳐서 무슨 세금을 납부한다? 취득세 납부 제외. 등록면허세에서 제외. 그러나 다음에 등기등록은 포함한다.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그래서 1번, 2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나오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는 뜻이에요. 광업권, 어업권, 또 하나 저거 양식업권. 원래는 취득세 납부하는 거지. 그러나 양식업권 하나 적으라고요. 원래는 취득세 내는 거야. 그러나 부득이 할 때는 등록면허세도 납부할 수도 있어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원시취득. 이거는 취득세를 법에 의해서 면제합니다. 출원받았을 때 최초의 취득. 원시취득은 취득세를 면제한다. 기술보호, 어민지원 차원에서. 그럼 취득세 납부할 수 없지? 그럼 어쩔 수 없이 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등록면허세 납부하고 영수증 챙겨야죠. 자, 그 다음 니은은 밑줄 그어 외국인 소유. 소유권이 외국인 거잖아. 그럼 취득세는 2%만 내. 2%만 내는 거야, 2%만. 그럼 등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소유권이 아니므로 무슨 세금을 낸다? 등록면허세. 외국인 소유 2%만 내는 거야, 수입하는 자가. 그럼 등기 또는 등록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무슨 세금을 내야 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소유권이 아닌 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야, 등기 등록할 때. 자, 디귿 제척기간 경과 원칙이 5년 지났지, 경과. 그럼 취득세 소멸. 취득세 못 내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등기 등록할 때는 무슨 세금 내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 경과, 제척기관 경과. 취득세 납세할 의무가 소멸되잖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면세점 또 나왔다. 얼마 이하? 50만 원 이하. 취득세 과세할 수 없다. 면세점 50만 원 이하. 그럼 등기 등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를 내야 돼? 등록면허세. 그다 기영리은 디귿리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납부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거예요. 우리 이건 몇 번째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약간 기억나시죠? 자, 2번 부동산. 자, 부동산은 항상 세법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건축물. 똑같잖아요. 그 다음 한 건, 건수로 매길 수도 있죠? 등기 또는 등록 대상의 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건, 두 건은 건수를 얘기해. 세 글자로 뭐다? 종량세. 그죠? 건수니까. 부동산은 가액으로 매겨 종가세.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3번. 비과세.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로 들어왔네요. 자, 국가 등은 자기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관은 상호주의에 따라 밑줄 그어 자기. 자기들이 등기 등록하는 것은 비과세다. 모든 세법의 공통, 자기들. 그 다음 기타. 1번, 2번, 3번. 자, 1번은 포인트가 뭐다? 법원의 촉탁 등기는 원래 명의자에게 과세해. 어떨 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회사 망했지? 회사 명의로 촉탁 등기할 때는 법도 양심이 있어 비과세. 반드시 앞대가리 둘 중에 하나. 그냥 법원에 가압류하기 위해서 법원에 촉탁 등기는 과세합니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자, 그 다음 2번. 행정구역 변경, 지적소관 정변경, 계량단위 변경, 포인트가 공무원. 자기들이 하는 거지? 자기들이 하는 거니까 비과세. 그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아까 얘기했잖아. 무덤, 묘지, 비과세. 그러나 취득세는 2%로 과세합니다. 무덤, 묘지. 취득세는 2%. 등록면허세는 조상보호 목적이므로 비과세. 3번. 취득세는 2% 과세.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면허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자, 그 다음 기본 통칙. 1번만 딱 별 붙이고 나머지는 알 필요 없어. 1번. 그래서 지방세가 포인트 체납됐다. 지방세가 체납됐다. 체납이 뭐다? 납부를 연체해서. 그럼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자체가 압류가 들어가지?
압류 또는 해제는 자기들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마지막 줄이 뭐다? 비과세. 비자가 들어가야 돼요. 지자체가 하는 것이니까 비자가 들어가야 된다. 자, 끝. 그 정도만 알고 4번.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뭐다?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 자, 밑에 납세지는 항상 도구세. 과세권자는 도구야, 도구. 그리고 납세지는 등기등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뭐만 알면 돼? 우리는 부동산만. 소재지. 그래서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도구가 걷어간다. 도구세. 그리고 밑에 니은에 별 하나 딱 붙여요. 니은에. 자, 같은 등록이 나와서 같은 등록하게 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다. 등록면허세는 안 나눠. 취득세는 나눠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 나누고 어떻게 한다?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각각 들어가면 안 돼. 자,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이 여기도 걸쳐 있고 대전도 걸쳐 있다. 그럼 등기소가 따로따로 있겠죠? 따로따로 읽거든요. 여기도 만약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간다. 하나의 물건이죠? 하나의 이거 저당권. 그럼 걸쳐 있어 등기소가. 그러면 따로따로 가면 납세의무자가 불편하잖아. 그럼 세종으로 가라. 한 곳으로. 누가 결정해? 상급관청이 결정한 세종시 관할 등기소 소재지에서 걷어간다고요. 상급관청이 정해줘요. 한 곳을. 그래서 한 곳을 정해진 것을 뭐라 그래요? 등록관청 소재지. 절대로 부동산 소재지 하면 안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 일로 가라 이거지. 그래서 등기소 관할 소재지 지자체에서 걷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취득세는 나눠요. 걸쳐. 자, 넘어가죠. 자, 꼭대기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록관청 소재지고 그냥 당연한 거고. 자, 양괄호 2번은 꼭 알아야 돼요. 납세의무자. 항상 납세의무자는 뭐 기준이다? 공부. 공부 등기등록을 받는 명의자.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외관상 권리자. 사실상 권리자가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납세의무자는 딱 두 가지야.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권자. 그 등기를 하는 권자, 권자, 권자야. 1번 설정 등기, 2번 설정 등기, 3번 설정 등기 다 뭐다?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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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야. 권자요. 설정 등기라고요. 단 5번 만들어요.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 권자가 지워지죠? 권자가 지워지면서 그 등기에 관한 설정자가 납세무자예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는 그 등기에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그러니까 설정 등기할 때는 공부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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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 5번 만들어요. 말소 등기할 때. 말소 등기는 권자가 지워지면서 현재 부동산 소유자인 뭐다? 설정자. 그 설정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 말소 등기를 물어볼 때는 권자가 아니라 설정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자.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 현재 부동산 소유자. 그것만 주의하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예요. 자, 5번으로 내려옵니다. 과세표준. 자, 부동산 등 소유권이 왜 나왔다? 미등기 부동산. 취득세와 원리가 똑같아요. 소유권은 원칙이 뭐다? 신고가에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에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가는 거 있죠? 6개.
국수 공판장 검증, 나머지는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거 취득세 유상, 과세표준 결정하는 방법이죠. 1번 신고가액, 두 번째는 시가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은 6개가 있어요. 취득세, 국수 공판장 검증, 그러니까 취득세를 알아야 돼. 국수 공판장 검증은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비교해서 큰 거, 그러니까 취득세를 알아야 돼. 그럼 다른 점은 뭐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지만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등록자의 등록 당시, 등록자의 됐어요? 등록 당시 신고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 가액 뭐다? 이것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건축이나 대수선 하면 그에 따라 계수난 취득가액, 이건 뭐다?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면 몇 프로 넘게 증명하라? 90% 넘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이 취득가격 중 90% 넘게 증명하면 믿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 1번이 중요해.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6개는 국수 공판장 검증. 자, 밑으로 내려와야 이제 1번 별 딱 붙여. 이거 3번 출제됐어요. 자, 등록 당시 제일 아래 4자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으로 그 가액이 달라졌지? 왜 달라져? 감가상각하면 떨어지고 자산 재평가면 올라가지? 그럼 달라졌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쓰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 그래서 변경된 가액은 장부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변경된 가액은 뭐다?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하라. 이게 변경된 가액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사유로? 자산재평가, 감가상각 등으로 증감이 있죠. 달라졌을 때 등록면허세는 뭐를 써라? 변경된 가액을 써라. 자, 2번도 3번 출제됐어. 별 딱 붙여요. 별 딱 붙여. 자, 채권 금액에서 과세할 액을 정하는 경우 채권 금액이 있다 그러면 채권 금액이지? 포인트는 뭐다? 없을 때. 없을 때야. 그럴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다? 처분 제한이 목적된 금액. 이게 뭐다? 채권 최고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는 뭐다?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러면 뒤에 지문은 채권 금액 하면 안 돼요. 목적, 목적. 그럼 답이에요. 목적, 목적 없다. 그러면 목적, 목적이 답이 된다고요. 자, 3번. 자,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취득했다.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세금의 기본이다. 한꺼번에 10억. 그럼 건물과 세금 계산할 때는 토지로 나눠야지. 10억에 한꺼번에 일괄 취득해서 세율을 적용할 때는 건물 따르고 토지 따르죠. 이 10억을 뭐래? 나눠야 돼. 그럼 가액을 나눌 때 지방세는 무슨 비율로 나누라? 시가표준액 비율. 그래서 개별 주택 가액 또는 토지 건물 가액 비율로 나눠라.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시가 표준액 비율. 면적 비율 하면 안 돼요. 개별 주택 가격이 시가 표준액이잖아요. 공시 가격. 자, 그다음 4번. 각종 변경 등기. 자, 밀출고 말소 등기. 지목변경등기나 말소등기는 세금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액으로 계산하지 않고 건수로 계산한다. 한 건, 두 건. 종량세예요. 그래야
얼마씩 거다가 옆에 적어 6천원 가액으로 세금을 냈으므로 자 그 다음 당구장 표시 등록면허세 신고서상 금액과 공부상 금액이 포인트는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뭐 기준으로 한다 공부상 금액 왜 공부 기준이니까 공부에 6억이라고 찍혀있어 그럼 6억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해 신고는 다르게 할 수 있지? 그러나 공부 기준이니까 공부에 6억이 찍히면 6억 갖고 등록면허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다섯 개 중에 공부 기준인 거는 등록면허세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안 한 거 했고 6번은 했죠? 넘어가요. 다 했어 이제. 넘어가요. 자 44쪽. 자 세율 적용 시 주의사항. 자 밑줄 거 탄력세율은 부동산 등기 세율만 부동산만 50% 가감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가감할 수 없다.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만. 나머지 선박이나 항공기는 일정하게 곱하는 일정 세율이다. 항상 탄력세율은 부동산 등기만 표준 세율 50% 가감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6천원을 걷어가는 뭐가 있다. 최저한 세금을 걷는다. 네 글자로 다섯 글자로 뭐라 최저세액제. 네 글자로 최저한 세금 6천원 걷어요. 다섯 글자로 최저세액제. 그 다음 중과세 몇 배만 알면 된다. 출발이 대도시. 대도시로 출발하는 거는 몇 배? 세 배. 그럼 밑에 당구장 금융업. 이렇게 도시영업 중에 금융업 등 이런 금융업이나 은행업 이런 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자 7번 부가징수 앞에서 다 설명했어요. 원칙 전까지 절대 60일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신고납부는 소재지 누구 하겠다 시장군수.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다? 도구세예요. 옆 동네 가서 한다. 그리고 등록을 할 때는 영수증 챙겨야지. 영수필 통지서와 확인서를 첨부하고 접수시켜라. 자 나왔다. 원칙. 접수하는 날까지 줄여서 전까지. 60일 안 써요. 예외는 뭐다? 추징사유야. 취득세랑 동일하다 그랬지? 중과물건이 되거나 면제 경감이 추징 대상이 됐을 때는 취득세와 동일하게 며칠? 60일. 자, 그 다음 밑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밑에예요. 딱 별 붙이고 제일 아래. 포인트가 뭐다? 신고를 안 했어. 안 했다고. 근데 뭐 했어? 전까지 납부했어. 전까지. 그래서 불리익은 아닙니다. 신고물을 다 하지 않았죠? 전까지 납부하면 불리익을 안 줘. 첫 번째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불리익을 안 주는 거예요. 전까지 내는 세금이니까. 고로 무신고나 과소지적 가산세를 징수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하지 아니한다. 징수한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전까지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2번 기한호 신고는 아까 다 배웠죠? 취득세와 동일한 거고. 자, 보통 징수도 취득세랑 똑같아. 이렇게 가산세가 붙으면 뒤에 지문은 뭘로 간다? 보통 징수 똑같잖아요. 글씨 하나 안 틀려. 밑에 표시. 등록면허세 가산세는 취득세와 동일하죠? 위에 거. 그러나 80%는 취득세만 붙는 거예요. 중과산세는 등록면허세는 제외. 왜? 등기 안 한 거니까. 등기 안 한 거니까 등록면허세는 과세할 수 없어요. 80% 중과산세는 어디만 붙는 거야? 취득세. 자, 그 다음 부가세. 자, 능력이 있으니까 일단은 둘 다 붙어.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납부세액의 20%. 오른쪽 등록면허세는 납부세액이 아니라 감면세액이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어떻게 납부한다?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두 녀석도 함께 신고 납부한다. 부가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등록면허세 끝났네.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자, 뒷면. 자, 한 장짜리 뒷면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안 갖고 와도 제가 잔소리 안 할게요. 알아들었어요? 괜히 화내지 마시고 안 갖고 와서 그냥 결석만 하지 마세요. 꼭대기. 자, 신고 납부 취득세는 복잡해요. 벌써 왼쪽에 꼭대기. 일반적인 거는 60일.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 상속은 6개월, 9개월. 4번 중과대상 추징은 60일. 단 가산세 제외. 그 다음 5번 등기하려는 경우는 6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자, 등록면허세 비교. 자, 등록면허세는 전까지. 그러나 2번은 추징대상만 동일해요. 취득세와 추징대상만 동일해. 그리고 3번 제일 많이 나온 거 전까지 납부했다고 신고 안 했다는 뜻이지.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본다. 이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아, 신고를 아니하고 전까지 납부하면 불리익을 안 준다. 두 가지.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세 가지로 나눠. 그러나 취득세는 다섯 가지로 나눠요. 신고 납부 기간을 반드시 비교해야 돼. 3번은 신고 안 한 거예요. 전까지 납부하면 불리익을 안 준다.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를 공부해야 돼? 재산세, 종부세를 보면서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옆에 재산세, 종부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 배울 때 취득세 물어보면 헷갈리고, 당연히 헷갈리죠? 그러기 위해, 안 헷갈리기 위해서는 반복밖에 없다. 자꾸 보는 거야.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 쉬었다 하죠.